올라갔던 팀들, 준우승팀 브라질하고 크로아티아에는 아예 이 프레티 모델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아르헨티나도 제 기억으로는 자네티 정도만 신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이게 브랜드가 아디다스가 후원사이기도 하고, 독일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었던 선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헬무트 콜러랑 그 다음에 유리겐 클린스만이 98 당시에는 이 제품을 신었고, 잉글랜드는 오히려 더 많았었어요. 이상하게도, 왜냐면 이존 스톤이라는 선수가 UK 출신,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활약했고, 물론 스코틀랜드, 아마 원래 태어난 곳은 아마 스코틀랜드인가 아일랜드가 그럴 텐데, 존 스톤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컴, 그 다음에 폴 인스, 그 다음에, 블랙번 우승시켰던 그레미 루소나, 그 다음에 토트넘에서 뛴 다른 앤덜턴, 이런 선수들이 신어서, 제가 알기로는 98 당시에 이 프레티 98 모델을 가장 많이 신은 팀이 오히려 잉글랜드였어요.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가 아니었고, 유고슬라비아 같이 아디다스 본을 받는 팀도 아무도 안 신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나나미 혼자 신었었고, 이탈리아에는 델피로 혼자 이 제품을 신었고, 이탈리아는 워낙 축구를 다양하게 신었었으니까.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이 제품을 제 기억으로는 신은 선수가 없었었어요. 94부터 한국에서, 물론 94 모델부터 그 프레트 모델이 아디다스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가 못 샀기 때문에, 파는 곳을 못 찾아서. 그러나 94, 96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못 봤고, 98부터는 판매가 시작이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델은 국내 출시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국내 이 아디다스 코리아 태그 달려 있고, 당시 출시 가격이 17만 5천 원이에요, 이게. 소비자 가격이 17만 5천 원이고, 친절하게도, 수입 공급 가격이 12만 5,5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웃기죠? 되어 있고, 아디다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여기 적혀 있거든요? 여기, 이 아디다스 태그 적혀 있는데, 이 휘뉴 개념과 함께 또한 가지 이 제품을 중요한 키워드는 이 equity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equity라고 부르는 equipment. 이 equipment는 아디다스의 핵심 기술이었어요, 당시에. 나이키가 알파 프로젝트를 하듯이 아디다스 핵심 기술이어서, 이 equipment 기술을, equity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 때, 그다마 축구화에서 비교적 스포츠 사이언스의 가미 정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물론 EQT가 나오고 전에 프레트가 나오긴 했지만, EQT 라인이 성립이 되면서 제품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프레트 모델보다 훨씬 개선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근거가 되는 기술이 바로 이 EQT 기반인데, EQT 기반에서 첫 번째 선보이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트랙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블레이드 타입 스터드예요. 94에서는 고무 돌기가 채용이 됐고, 96년에 최초로 채용이 됩니다. 트랙션이 채용이 돼서 이 블레이드 타입의 기본 컨셉 제품들이 나오게 되고, 98 모델에서 피지오웨어 개념으로서 새로운 형태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맞도록 이두 가지 FG, SG에 해당되는 이두 가지 제품의 블레이드 타입이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 이게? 라피아 모델, 요 나올 때까지도,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축구 리뷰를 하게 되면 인솔을 빼잖아요. 인솔을 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데, 그 이전 모델까지, 코파 문디알도 마찬가지였고, 월드컵도 마찬가지였고,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의 코파 문디알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웃솔, 미드솔, 스터드, 어퍼의 일체감 때문에 인솔 자체를 완전히 축구화 바닥에 붙여놓는 게 기본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98 모델에 와서 비로소 인레이 방식, 그러니까 이 인솔을 안쪽에다가 꽂아서 쓸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인체형 인솔인 경우에는 인솔 자체 분리가 안 되잖아요. 분리가 안 되고, 인솔 자체가 플랫이에요. 그냥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제품에 와서는 비로소 신발의 인솔의 구조가 인레이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입체감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피디웨어의 개념이기도 하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들어가 있는 여기 지금 요 프레드로가 안 보이는데 뗐는데 프레드로가 들어가 있는 그 피디웨어와 그 다음에 아디다스 이퀴먼트 요 형광 로고 아래쪽에 이퀴먼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당시 이퀴먼트의 기본 로고가 이 형광색 그게 까만색으로 들어가는 이퀴먼트 글자예요. 그래서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안쪽은 그냥 까맣게 보통의 그 저 코파 이런 거를 드러내면 그 단단한 나무나 이런 아니면 그 종이 같은 것들 그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비해서 이 아웃솔 미드솔에 해당되는 플레이트를 단단한 플라스틱처럼 바꿔놨어요. 그 여기 보이는 곡식의 빨간 점들이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굴곡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듀어 개념을 형성시켜서 발이 신발에 잘 밀착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요소 왜 분리형 인솔을 사용하게 됐나 하는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라운드에 젖었을 때 오늘 아침에도 경기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맨유 아스톤빌라 했나? 시티 아스톤빌라 했나? 그 경기를 보다가 그라운드가 되게 젖었었어요. 빌라가 굉장히 아쉽게 졌는데 딘 스미스가 퇴장을 당했거든요. 퇴장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운동장이 젖었을 때 축구화를 빨리 건조시키려고 그러면 신발 내부에 있는 물이 증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 그 일체형 그 뭐죠? 그 인솔이 들어가서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솔 대부분이 폴리우레탄 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그 신발에 스며든 다음에 그 인솔과 미드솔 사이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기들이 인솔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건조 축구화의 건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건조기에 넣고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에 그런 장치들이 없었을 경우에 축구화를 그러니까 늘 물에 젖으니까 물에 젖었을 때 빨리 건조시키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인솔을 분리시키고 안에 신문지를 넣거나 해서 수분을 빨리 미드솔에 붙어있는 습기 그 다음 어퍼 전체에 붙어있는 습기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방식에서 이 인솔을 인레이 방식으로 바꾸면서 신발의 건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됐어요. 네. 인솔 하나 드러내는 걸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화의 기본적인 입체 패턴 피듀어 패턴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기존에는 그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되게 플랫하게 만들어져서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때는 굉장히 굴곡적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발이 실제로 신고 당시 기준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냥 평평한 축구화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입체감 있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보다 인체공학적으로 그런 식의 패턴을 느낄 수 있도록 신발이 디자인에서 바뀌었다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그 개선된 점이었죠. 그래서 98은 그 전에 나왔던 제품들하고는 비교적 좀 다른 형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퍼 구성 그 다음 이 플레이트와 스터드 구성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비대칭 레이싱은 왜 하게 되느냐 아디다스에서 이것도 이제 그 보통은 우리가 비대칭 레이싱 하면 컨트롤 면적의 확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신발을 신고 지금 이렇게 있으면 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끈이 면적이 있고 여기까지 이 프레트가 저 고무 돌기가 이렇게 쭉 다 도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쭉 크게 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정확하게 스위스팟이 형성되기가 힘든 거는 사람의 발이 각도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축구화를 신고
고무 돌기가 층차가 이렇게 높이 조절이 차이가 없이 일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당시에는 스워브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안쪽 인프론트 쪽에 이 고무 돌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시다시피 앞쪽과 그 앞쪽을 타고 오는 신발끈이 있는 부분 전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무량이 또 포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고무 돌기가 우리가 직진을 하는 스트레이트성 공을 찬다 소위 말해서 무회전 킥을 찬다거나 할 때 이렇게 폭넓게 직선으로 동시에 되어 있는 고무 돌기가 일정한 크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공의 임팩트가 갈 때 공의 면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 둥근 형태에서 부딪히는 면적은 이 면적과 이 면적의 층차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발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고무가 공을 임팩트하는 순간에 닿는 면적의 높이 층차가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힘을 실을 수 없다고 봤었을 거예요. 아디다스에서. 그래서 바꾼 방식이 고무 돌기를 이런 식으로 낮게 만든 대신에 여기에 있는 면적에서 이 고무 돌기의 층차가 형성돼서 공에 그 전달되는 그 각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끈을 당겼을 때 아디다스가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발 전체, 발등 전체에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계 끈에 타이트해서 거기에 이 프레데터 착용을 했을 경우에 지나친 그 압박감이 있다. 그래서 그 압박감을 비교적 완화시키기 위해서 끈을 비스듬하게 묶어서 당겨서 그 발에 지나가던 주요 신경과 혈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거기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설계를 했던 신발이었어요. 이 신발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아디다스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혈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볼에 맞는 면적에 있어서 그 빗나갈 확률 그러니까 힘이 전달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제품들처럼 똑같은 두께 있는 것들이 동시에 맞아서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아서 공의 회전이라든지 아니면 목표했던 방향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생각과 다르게 공이 날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의 개입을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축구화는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고 이 축구화의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도 이 고무 돌기의 도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가죽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한 가지 그래서 이 그 축구화를 빨리 건조시킬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이 친구들이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웹드라이 컴파운드라는 거였어요. 웹드라이 컴파운드. 그게 사실상 얼마나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젖었을 경우와 건조되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그래서 젖는 거는 최소화시키고 건조는 빨리 될 수 있는 형태로 신발을 구성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무 돌기의 이쪽 부분들은 그 축구화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대신에 물이 스며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이 빨리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물의 흡수량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새롭게 리디자인을 한다. 축구화를.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축구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뭐라 그럴까요? 네. 어쨌거나 다른 프레테 모델 이전 프레테 모델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모델이어서 보시면 이 라피아 모델이 나오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그냥 아디다스 턱에 빨간색 아디다스 그 다음에 여기에 프레데터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하면 이 모델 와서는 이퀴먼트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축구화 장비로서의 축구화다 이제 그런 컨셉을 빌어서 이제 이 모델 정도에 와서 실현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전 94, 98 축구화를 착용을 하는 것과 이 축구화는 실제로 신어보면 당연히 착화감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가 되긴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건 이 축구화는 우선 기존에 있던 모델들과는 다른 라스트 구조를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어퍼의 도포, 그러니까 러버의 도포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설계, 아웃솔의 설계의 기본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런 점들이죠. 그런 점들이 여기에 토시온바 같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당시 아디다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들을 다 접목을 시킨 제품이 틀림없고, 그러면서도 신발의 쉐이프가 변경을 해서 비교적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라스트를 탈피를 해서 발에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라스트를 구현을 해낸 거,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장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비교적 이전 축구화에 비하면 조금 더 개인의 발에 잘 맞고 개인의 발에 요구하는 요소들을 잘 반영을 한다. 발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개념으로서. 그래서 사실 이 축구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컨셉이 바로 이 피듀웨어 개념이고, 아디다스 이큐먼트라는 새로운 아디다스의 축구화 개발에서의 과학적인 접근, 근데 이런 것들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선수들, 프로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프레데터가 갖고 있는 이 어퍼의 단단함, 지금도 만져봐도 어쨌거나 이 축구화는 다른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가죽에 비하면 어퍼가 주는 느낌이 성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아무리 이게 그 새로운 라스트에 아나토미컬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비대칭 형태를 만들고 여러가지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천연 풀 캥거루 가죽으로 되는 제품에 비하면 발의 성형성이 떨어지고 무게는 여전히 320g이라는 높은 무게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베컴이 신고 지단이 신고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프로 선수 레벨에서는, 유럽 프로 선수 레벨은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도 뭐 98년도도 여전히 코파 문다르 절대 강세였었고, 이 프레트 모델은 사실상 그렇게 선수들한테 애용되지는 못했었어요. 야, 그게 사실 아이러니죠. 대중적으로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었지만 실제 프로 레벨 선수한테서는 그렇게 많이 애용되지 않는 모델. 이게 약간 이제 의아한 건데, 어쨌든 뭐 그 당시는 그랬었었고, 사실은 프레데터 모델은 제가 느끼기에는 베컴이 2002년을 기점으로 베컴, 지단, 델피에로, 루이 코스타, 그 다음에 이런 선수들, 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모델들이 좀 다르죠. 그 당시랑은 98 당시 프레데터 모델만 하더라도 뭐 마르세이 드사이라든지 뭐 지단이라든지 뭐 델피에로는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보비신가요? 뭐 그런 선수들이 모델을, 이 프레트 전면 모델로 나서고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2002 월드컵 매니아가 나오는 시점, 2000 프리시즌 모델, 2002 매니아 시즌,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이제 앱솔루트 X 뭐 이런 액셀레이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지만, 그렇죠. X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리셀 모델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프레테 모델이 그렇게 선수들에서 애용될 만한 모델이었는가 과연 하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왜냐하면 나이키가 워낙 빠르게 98년, 7년, 뭐 94, 95, 96 거치면서 워낙 빠르게 시장을 점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98 월드컵만 하더라도 나이키의 축구화 착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로토, 디아도라 이런 브랜드에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옴브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클 오웬, 알란 시어를 통해서 스페셜리로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끌고 가고 있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미즈노 모렐리아는 브라질 선수 여전히 상당한 선수들이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뭐 심지어 아식스 같은 모델도 여러 선수들이 신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만 하도 거의 춘추전국 시대였고, 그 중에서 이제 전세계 판매량으로 봤을 때 이 프레테가 다른 모델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때도 그렇고, 물론 2002년에 되면 한국에서는 매니아라든지 이런 게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매니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역시 고물량이 줄어들면서, 고물량이 줄어들고 러버 존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천연 가죽의 형태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착화감에 훨씬 더 개선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왔고, 그러다가 결국 그 프레테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인조가죽으로 완전히 컨셉을 바꾸러 틀면서 무게도 대폭 줄이고 러버는 사실상 이제 디자인 요소로만 전락하는 형태, 이런 형태까지 오게 되면서
이 프레티 모델의 한계가 오게 되고, 그 한계가 오면서 단종이 되는 사태까지, 럭비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긴 했지만 축구에서는 단종이 되는 사태까지 왔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모델들이 다시 이제 리메이크 되는 게 앱솔루트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런 엑셀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이 이제 아디다스에서 오리지널 클래식 시리즈 이런 것처럼 이제 계속 나오는데, 뭐 지금 미즈노도 리본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모델을 이제 복각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네딘 지단이 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임팩트가 있었다고 할까. 뭐 그래서 이 제품,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모양이 전통적인 아디다스 삼선을 사용하던 방식에서 이렇게 굵은 형태로 이 들어간 것도 디자인적 요소로 보면 상당히 그 뭔가 좀 이렇게 아디다스의 어떤 그 틀에 짜여있는 느낌을 좀 벗어난 그런 느낌이어서